지금 올해 이사하신다고? 네. 몇 월 달에? 저 9월 달에 9월? 네, 지금 예상은. 나는 8월 중순부터 그래요? 들어오거든? 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언제 집만 있으시죠? 구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 네. 엄마 성이 뭐예요? 엄마가 황이요. 황? 엄마 몇 년생? 56년생. 원숭이띠? 근데 엄마가 본인이랑 떨어질라 해요? 그러 모르겠어요. 그걸 확실하게는. 근데 그러시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따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본인 마음의 짐이 참 많다. 무겁다, 내가. 마음의 짐이 많아. 네.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는 경향이 좀 아, 많죠. 있어. 어? 그런가? 그러니까 본인은 실수하고 싶진 않은 거야. 네. 어떤 결과나 내 이런 과정이나 뭐든지.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내가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 그 고민이 많아. 안 해도 되는데. 그런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걱정이 좀 있네. 그냥 좀 마음이 무거워. 그냥 내가. 엄마가 내가 봤을 땐 그냥 너 혼자 나가서 살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마음은 안 네, 그렇다. 맞아요. 네, 알고 근데 본인 남자친구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뭐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던 남자친구는 있었고요. 근데 헤어졌고. 본인 근데 애는 키우고 싶지 않아? 네, 맞아요. 내가 왜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결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본인 애는 키운다. 제가 애를 키워요. 애를 지금 강아지를 계속 키워요. 내가 왜 자꾸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엄마를 모시는 것도 사실 저는 약간 나이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근데 되게 모르겠는데, 신기하네. 본인도 이별할 생각 있어? 아니요, 입양이요? 그런 것도 없어? 아기를 너무 좋아하긴 해요. 애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카들도 너무 좋아하고 거의 조카도 뭐 옆에서 막뭐 거의 막 제가 거의 막 거의 어버 키우다시피 해서 막 옆에서 나는 있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은 네. 남편은 없어도 아기는 키우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자꾸 그 말이 나와,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거든. 와, 너무 끔찍하다. 그 근데 정말. 그게 지금 본인이 나는 모르겠어요. 45살. 네. 그때쯤부터 너무 신기하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나는 점이 그렇게 나와. 그쵸, 네, 그쵸. 뭐 나보고 이상하다고 할까봐 내가 자꾸 아니에요, 주저주저 아니에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그 말씀을 주셔. 너무 미치겠네. 끔찍하다. 와, 너무 끔찍하다. 난 이렇게 보긴 또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네.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한다고 되긴 하나요? 안 돼. 이게 무슨 근데 일이야? 본인은 잘해. 아, 그래요? 너무 끔찍하다. 몰라, 나는 맞다고 다 봐. 알겠습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지.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어서 아마 그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남편은 없어도 애는 있대. 강아지였으면 좋겠다, 이게. 강아지는 강아지고. 아, 정말 애기 또 같은 강아지인데. 그래요. 남자 아, 애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네. 엄마가 말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엄마랑 있는 데가 집이 멀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아니요. 만약에 아니요. 지금 엄마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집에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살고 있고 이사를 만약에 같은 같이 살 집을 구할 건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살 집을 구할 건지. 나는 따로 떨어져서 살 집을 구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좀 나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제가? 응. 그래요. 좀 내려놔도 돼. 자주 왕래하면 되지. 아, 네. 엄마가 그러면 가까우면 반찬 같은 거 해다 줄 거 아니야. 네. 엄마도 그 재미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회사 아까 뭐. 네 일을. 일을 지금 뭐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따로 뭐를 따로 내가 조금이라도 뭘 시작을 할까 아니면은 내 사업? 내 직업을 지금 다시 원래 직업이 뭐예요? 지금 강사예요. 학원 강사. 강사? 네. 근데 이거를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작게 이제 공부방 같은 것처럼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일단 근데 병행은 할 거예요. 지금 다니는 대학고 병행은 할 건데 그거를 지금 할까? 이거 이 강사 뭐 내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내년. 내년? 내년 네. 하반기 들어가서 어떤 네네. 기회가 온대.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 해야 돼? 혼자요? 네, 네. 왜냐면 혼자. 아, 저 혼자? 제가? 근데 동업은 안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할 생각도 없지? 생각은 있긴 있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동업을 하면 나는 모르겠는데 돈도 문제지만 내 마음에 조금 본인이 끌려갈까 봐 그래. 아, 맞아. 본인이 끌려갈까 봐 그럴 수 있대. 아, 그러니까는 동업보다는 그냥 내가 사장을 하고 직원을 하는 근데. 사람은 직급을 뭐 그냥 차장 정도 요 정도. 근데 내년 하반기에 어쩌면은 나한테 도움이 그러니까는 좋고 나쁘고 반반인 사람이래. 나한테 이득이 되고 안 되고가 네. 이 점은 마음에 드는데 이 점은 내가 좀 실이 있는 사람이야.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원은 잘 돌아간대. 했을 때 네. 그게 중요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년 하반기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엄마랑은 따로 살아야 돼. 따로 살아야 돼. 알겠습니다.